이게 질병이라는 거는 의술의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거 보통 무슨 자로 알고 계시죠? 그래. 무당무라 그러거든. 근데 글자의 구조를 잘 보면은 구두 수선하거나 다리미질 할 때 이건 뭐예요? 호칠 공공자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데 어떤 부분을 고치는 거겠어요? 의사무도 있어요. 이게 무당무자도 있고 의사무자도 있는데 의사무자는 요새는 무자를 안 쓰잖아. 요새는 이 글자를 쓰잖아. 의사. 무당무자는 뭐였냐면 무당이 과거에는 정신을 고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글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의사문자로 쓰이면은 육체를 고치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이 무당이나 의사가 어떤 계급이겠어요? 중인계급이었어요, 중인. 그리고 직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관상감이니 무슨 뭐 기상이나 이런 것까지 무당들이 한 거예요. 날씨나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뭐 심리학이니 이런 식으로 서양의 심리나 이런 쪽으로 바뀌었잖아. 정신분석이니 이게 다 서양에 나오는 정신분석이나 이런 게 이렇게 따로 한다 이렇게 나눠줬을 뿐이고 과거에는 이게 무당이 뭐라 하냐면 사람의 정신세계를 고치는 게 무당이었다. 의사는 이리 흘러버렸고 이거는 뭐로 했냐면 뭐로 바뀌었죠? 무당으로 바뀌었죠. 무당이고 귀신, 무속인 이런 것만 무당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과거에는 이런 면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정일치의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왕이야. 제사 담당이.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무당이 지내. 뭐 우리는 또 명리하는 입장에서는 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정신을 고치는 그런 정신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제 질병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질병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도 판단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명리로 이제 봐주면 되겠다. 큰 틀에서. 명리에서 여기서 말하는 적천수에서 말하는 건 이건 중의학이야. 중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게 침이에요. 침이나 뜸을 다룬다고. 중의학은 중국에서 할 때는 중의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뭐라 그래요? 한의학이라 하죠. 근데 한의학이 어쩌면 중의학보다 훨씬 앞설 수도 있어요. 한의학이. 그래서 우리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중국 쪽에 그걸 하다 보니까 중의학을 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침을 하거나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한의학이 더 발달되고 더 섬세하다 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동의봉함이라는 책이 들어보셨죠? 이만한 책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중요하는데 제일 중시하는 게 황제내경이야. 오행에 따르는 질병이나 이런 거. 이 황제내경이 뭐냐면 왕이 아플 때 그것을 진료하는 것을 다 모아서 만들었다 집대성했다 하는데 이 동의봉함 뭐 온갖 어려운 거 질병과 관련된 거 심지어 그 당시에도 수술을 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허준 선생이 제자한테 뭘 하냐면 죽으면서 내 시신을 너가 다 해불해라. 갈라서 배를 갈라서 다 보고 어디에 뭐가 있고 있는 것을 살펴놔라. 그렇게 해서 한 게 동의보감이거든. 그래서 한의학이 더 발달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과거에는 중인계급으로서 의사나 무당이나 조선시대까지도 그랬다. 그전에는 제정일치 시대에는 정신세계 하늘과 뜻을 통한다는 의미가 그때도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과거에 나오는 걸로 보면 이제 그런 의미도 두고 이제 한의학이 있다면 대체되는 게 양의학이잖아요. 양의학은 뭘 중심으로 하느냐? 질병의 부위, 질병의 그 자리, 몸의 증세를 중심으로 양의학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의학은 뭐에 해당하느냐면은 근원을 치료하는 거예요. 소위 근원이라는 것은 뿌리를 이거는 그 질병의 부위를 치료하는 거다. 내가 팔이 아프면 팔이 부러져서 막 팔 부러진 거 치료하는 거야. 눈 아프면 눈 여기 봐가지고 하는 거야. 뭐가 있으면 수술해서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인데 한의학은 근원을 치료한다는 건 뭐냐면은 소위 정신을 치료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기와 관련된 것을 치료하는 거지. 기 치료. 그래서 이게 기, 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혈이 맑지가 못하니 혈이나 기나 혈을 치료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근원을 치료한다 보니까 양의의 이 부분을 하는데도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죠? 한의도 요즘은 6년을 배운데 전에는 4년이었는데 지금은 6년씩 한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뭐 6개월도 아니고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는 엄청난 한계와 제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근원을 익힐 것이다. 그러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거는 결국
예방의 차원이 더 강하고 예방의 차원과 관리의 차원이 되겠지, 그죠? 정도 심하냐 약하냐 이런 거 예방 차원이 될 수 있고 관리 차원으로 명리에서는 질병 이런 부분이 약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음식을 좀 많이 드세요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상황은 치료를 하라 해야지 우리가 명리로 아 그거는 말이야 내가 구스로 아니면 응? 기로 뭐 이게 마사지 아니면 침으로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질병론을 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독단적으로 말을 하면 잘못하면 뭐가 돼요? 무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 질병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는 잘 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